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테크앤톤의 이펙터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아빠, 둘째 시간에 엄마, 오늘은 네. 할머니를 만나볼 그렇습니다. 예정인데 테크앤톤에서 제작이 되는 터보 노나라고 합니다. 이 NONNA고요. 제가 이제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이탈리아어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할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에 이제 파파 부스터 그리고 마마 드라이브에 이어서 터보 노나를 네.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앤톤의 터보 노나는 높은 헤드룸으로 스파클링하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내어줄 수 있도록 개발된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이 페달 역시 오직 빈티지한 톤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드라이브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억제하지 않고 허용 범위 내 노이즈를 그대로 내보내도록 설계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다뤄봤지만은 그 노이즈 부분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뭐 이렇게 거슬릴 정도의 심한 노이즈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허용 범위 내 노이즈를 그대로 내보내도록 설계가 됐다라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터보 노나에는 멀티 스테이지 드라이브 서킷을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세 개의 보이싱 스위치 그리고 중저음역대를 부스팅 시키는 패스 스위치를 이용해 더욱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게인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인 노브 이외에 드라이브 뉘앙스를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터보 노브로 빈티지부터 포스트 모던 사운드까지 커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독자 개발한 멀티 게인 스테이지가 적용되어 넓은 드라이브 가변성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12시까지는 일반적인 볼륨이며 노브를 올릴수록 클래스 A앰프와 같이 톤을 변화시킵니다. 터보 프리앰프 게인과 같은 노브로 올릴수록 드라이브 톤이 패트해지며 서스틴이 늘어난다 라고 하네요. 톤 전체적인 음색을 조절합니다. 보이스 3개의 멀티 보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팻 스위치를 활성화시켰을 때 더욱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아빠 괜찮았고 엄마 괜찮았잖아요. 할머니가 좀 부족하면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 괜찮습니다. 잘 만드는 브랜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네. 순간이에요.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인 양을 한번 많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이
물론 이 페달도 빈티지한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테크앤톤에서 나오는 모든 드라이브 페달 중에서는 가장 모던한 성향을 네, 가지고 진짜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터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 보이스 토글 스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돌리니까 원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운드로 돌아왔죠. 저는 이 맞습니다.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좀더 빈티지하고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마샬 특유의 네. 사운드 그런 부분들이 잘 연출이 되고 있다. 다음은 밑으로 내려볼게요. 뭐 이렇게 밴드에서 마샬 저기 깁슨 소리가 나는 것 같지? 그렇죠. 약간 이 브랜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파파 부스트 그리고 마마 드라이브에 이어서 이 터보 노나까지 다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소 구수하지만 네.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 펫 스위치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저 위에 거를 제일 네? 위쪽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위에 걸요? 네네네. 네.
향수네요. 향수 그 자체. 맞습니다. 멋있고요.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모든 이 파파부스트와 마마 드라이브를 포함한 모든 테크앤톤 이펙터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안 갈리고 많은 연주자들이 그럴 것 같네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 토그를 이용해서 시대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토그를 위치를 한 상태에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디스토션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게 같은 결을 가고 있는지 네. 낮췄을 때 이 소리가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좋고요. 뭐 진짜로 그렇네요.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부터 네. 멋진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확실히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트래블 컨트롤은 그러니까 고음역대 컨트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빈티지 성향은 주되 예를 들면은 이제 마마랑 그 엄마랑 아빠 같은 경우는 엄마 이 방송 보시면 엄마 아빠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이제 파파 드라이브나 마마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이 컨트롤이 일부러 이제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놔뒀다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 고음역대 귀쏘 귀로 빡 꽂히는 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머니라서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어떤 걸 하든 유들유들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테크앤톤의 터보 노나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역시 사랑이다. 뭐,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확실히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랑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에 조금 나와 있는 그 고집적인 것들을 내 부리면 부릴 수 있는데 그거 전에 또 감쌀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약간.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롤 패밀리. 이 온 가족이 다 락킹한 집안이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더 조사를 안 해봤지만. 또 모르죠. 할아버지 퍼즈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그죠. 뭐 큰아버지 드라이브. 네. 엉클 드라이브. 작은아빠 부스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엄마, 아빠,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를 내주는 멋진 집안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5! 이 세 이펙터다 같은 점수,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저희가 정말 기대 없이 접했던 이펙터인데 다른,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할아버지 퍼즈라든지 큰아버지 부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영국의 소년이었던 이 파비오 이 꿈꿨던 빈티지한 성향의 다른 이펙터 브랜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양질의 사운드 잘 연출을 해냈다. 합격점을 드리고 싶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